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트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 컬렉션에 추가를 하게 된 향수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향수는 튜베로즈가 메인 향수인 세르지 루텐의 튜베로즈 크리미넬입니다. 아마 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향수는 정말 간단하게 다시 리캡을 해드리자면, 악녀를 위한 튜베로즈라고 정말 그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싶은 향수인데요. 너무나 매혹적인 스토리와 함께 향이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블라인드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오늘은 이 향수에 대한 정말 간단한 설명과 함께 프리뷰 형식으로 좀 간단한 향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튜베로즈 크리미널 같은 경우에는 리치하우스로 굉장히 유명한 세르주 루텐의 향수로, 세르주 루텐 안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라인이 있지만 일반 라인보다 좀더 상위 개념이라고 할수 있는 그라트시엘 라인의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이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100ml에 46만 5천원이라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라트시엘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세르주 루텐의 바틀과는 다르게 좀더 슬림하면서 길쭉한 사각형 아니고 살짝 육각형 형태의 그런 바틀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차분하지만 또 고급스럽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바틀 디자인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이 향수의 캡이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정말 그 검은색 유리로 너무나 아름답게 표현된 바틀과는 다르게 이 바틀의 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저렴한 재질로 되어 있어서 여기서는 살짝 이질감이 든 점은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 향수가 아무래도 가격대가 40만 원대인 만큼 바틀과 그리고 그 패키지의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안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좀 많이 아쉬웠던 게, 세르지 루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다른 프레젠테이션이 하나 없이 그냥 이 종이 박스 하나에 그냥 이렇게 향수가 들어가 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좋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세르지 루텐 같은 경우에 굉장히 리치스러운 하우스인 만큼 향에 모든 걸 집중하겠다 이런 모습이 살짝 느낄 수가 있어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살짝 세르지 루텐스럽다고 다가왔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좀더 본격적으로 향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향수는 앞에서도 악녀를 위한 튜베로즈를 그린 향수라고 한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튜베로즈 크리미넬이라는 이름을 정말 간단히 해석을 하자면 뭐 범죄자 튜베로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 향수의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시면 이 이름이 좀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이 향수 자체가 역사 속 악녀들에서 조금 모티브를 받은 만큼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요. 공식 홈페이지에 이런 자세한 내용이 있기도 하지만 또 현대 면세점 사이트에서 한글로 된 그런 스토리를 찾을 수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텁고 희부한 꽃잎을 타락시켜 꽃을 악으로 돌려보내자. 이 독약의 수장고에서 가장 치명적인 논란의 여성을 간택한다. 카트린 드 메디치, 밀레디 드 윈터, 엘리자베스 바토리, 루텐의 히로인을 위한 천사라고 공식적인 스토리는 이렇고요. 이세 명의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으로 실제로 존재하기도 했고 살짝 픽셔널 캐릭터도 있기도 하지만 상당히 좀 치명적인 그런 캐릭터를 가진 점에서는 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향수의 향 자체도 많이 센슈얼하고 좀 치명적인 그런 느낌을 가진 향수인데요. 키노트로는 튜베로즈, 히아신스 그리고 넘메그가 있다고 하고요. 이 향수의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치명적인, 쾌락적인, 그리고 죽음이라는 상당히 조금 도발적이면서 치명적인 그런 센슈얼함을 가지고 있는 향수입니다. 여기까지 이 향수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진짜 이 향수는 제가 처음에 그 스토리를 들을 때도 그렇지만 그 스토리와 디테일, 컨셉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특히 튜베로즈가 그 위험한 쾌락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좀
많이 퇴폐적이고 그런 센슈얼한 느낌을 가진 그런 꽃인데, 이런 악녀들을 위한 찬사로 이런 튜베로즈를 선택을 해서 향수로 표현을 하였다는 게 너무나 인상적이었고요. 정말 세르즈 루텐이라는 하우스가 니치 하우스라는 성격에 정말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스토리부터 향까지 정말 너무나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주는 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나 디테일해서 이런 점이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정말 악녀가 떠오르는지 향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향을 맡아보면, 향이 정말, 정말 강력합니다. 정말 치명적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데, 처음에는 인돌릭한 향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그 화이트 플로럴 특유의 그 인돌릭함이 정말 많이 느껴지는데, 살짝 자스민의 느낌 느낄 수 있고요. 거기에 특히 화한 느낌도 많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화이트 플로럴 특유의 그런 약간 부드러움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좀더 이런 화한 느낌과 함께 우디함, 그리고 살짝 스파이시함,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 게이 튜베로즈 크리미넬의 탑노트인데요. 제가 통상적으로 맡아봤던 그런 화이트 플로럴 향수들이나 아니면 튜베로즈 향수와 좀 많이 다른 게, 상당히 좀 차가운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느끼기에 이 탑노트에서는 이제 이 향수의 그 메인노트라고, 메인노트 중 하나였던 히아신스 향이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 히아신스가 꽃의 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약간 그 거친 느낌? 야생의 꽃 같은 그런 거친 느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 향수에는 이제 그 클로버가 들어가 있어서 그런 스파이시함이 또 많이 느껴져서, 상당히 탑노트에서는 그 멘톨 같은 느낌과 함께 거친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좀 차가운 느낌과 함께 이런 거친 느낌이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도도하고 차가운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정말 악녀가 생각나는 그런 탑노트로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에서 정말 너무나 소름이 돋았었는데, 이런 악녀의 조금 악랄한 느낌, 도도한 느낌, 또 한편으로는 되게 치명적으로 약간 살짝 태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섹시함도 가지고 있는 게 정말 너무나 소름 돋을 정도로 디테일하다고 느꼈었고요. 튜베로즈가 원래 상당히, 그러니까 물론 상당히 센슈얼하고 좀 부드러운 꽃향이긴 하지만, 이런 차가운 톤으로 표현하였다는 것도 너무나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제야 비로소 튜베로즈의 향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앞에서 가지고 있었던 여전히 차갑고 상당히 거친 느낌, 도도한 느낌은 여전히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특히 클로우의 이런 살짝 거친 느낌, 스파이시한 느낌이 튜베로즈의 그런 인돌릭함, 그런 애니멀릭함을 많이 강조시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서는 그래서 조금 예쁜 꽃향이, 전혀 예쁜 꽃향이 아니에요. 전혀 예쁜 꽃향이 아니고 막 거친 느낌의 꽃향이기 때문에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 향수가 또 생각보다 밸런스가 좋은 게, 탑노트가 되게 좀 힘들기는 하지만 조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서 미들 노트가 조금 전개되기 시작하면서 되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튜베로즈가 나오고 또그 뒤로 머스크의 좀 뽁닥뽁닥한 느낌, 그리고 바닐라의 달콤한 느낌이 전체적인 향을 또 상당히 좀 포근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상당히 좋은 밸런스를 느낄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향으로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튜베로즈의 향이 많이 느껴지기는 하지만, 확실히 어둡고 조금 치명적인 그런 차가운 튜베로즈의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절대 예쁜 그런 꽃향이 아니라는 점은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튜베로즈 크레미네를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클로버와 스티락스 그리고 히아신스가 많이 강조가 된 조금 차갑고 도도하면서 어두운 느낌을 가진 튜베로즈 향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향수는 정말 튜베로즈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센슈얼한 느낌 말고 좀더 치명적인 느낌, 정말 죽음에 가까운 그런 치명적인 느낌을 모두 지닌 향수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향 자체는 굉장히 중성적인 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조금 차갑고 어두운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상당히 도도하고 또 퇴폐적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향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맡아본 이제 튜베로즈 향수 중에서 가장 악역 같은 느낌, 가장 악당 같은 느낌, 악녀 같은 느낌을 상당히 잘 받을 수 있었던 향수였고요. 이런 조금 비슷한 컨셉을 가진 프레드릭 말의 카날플라워와 조금 비유가 될 수도 있는데,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튜베로즈 크리미넬이 카날플라워보다 좀더 악랄한 향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카날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튜베로즈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드러운 향, 그런 크리미한 향, 그리고 달콤한 향, 이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시키고 또 상당히 농밀하게 표현을 하여서 튜베로즈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센슈얼함을 상당히 강조시켰다면, 튜베로즈 크리미넬 같은 경우에는 튜베로즈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성에 초점을 둔 마치 마녀를 연상시키는 그런 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카날플라워 같은 경우 이 향수를 맡고 만약에 카날플라워를 맡으시다면 카날플라워가 상당히 좀 우아하다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튜베로즈 크리미넬 자체가 상당히 그런 거친 모습, 좀 악녀의 느낌, 진짜 차갑고 도도하고 어두운 느낌, 그런 튜베로즈를 표현을 한게 정말 너무나 미쳤습니다. 향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탑노트는 정말 악랄해요. 제가 특히 스파이시 계열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조금 힘들 정도로 조금 악랄하였는데, 미들 노트로 갈수록 이게 정말 너무나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면서 거기서 전개되는 튜베로즈와 그리고 머스크와 바닐라 향 상당히 좋았고요. 역시 니치하우스의 좀 대표 주작격인 세르주 르텐의 향수다라는 게 정말 와닿을 정도로 너무나 높은 완성도를 보여준 향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튜베로즈를 좋아하신다면 꼭 시향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독보적인 향수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금 조심하셔야 될게 절대로 예쁜 꽃향은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제가 계속 강조시킨 것처럼 상당히 거친 꽃향입니다. 상당히 거친 튜베로즈 향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는 있지만 충분히 너무나 매력적인 향수라는 점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회가 있으시다면 정말 하나의 예술 작품 같은 향수로 꼭 시향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향기로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